향 감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 방문 시 전서 두 곳에 나와 있고요. 음식 방문 저자미상 고종 말기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쌀을 줄때물두 대만 뿌린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 밑술 만들기 덧술 만들기 이렇게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시의 전서 저자미상 1800년대 말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14일, 20일, 21일 후에는 달고 맵고 좋다. 청주로도 좋고 닭주로도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1번부터 3번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가는 수건 그릇 항아리가